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요, 이 부산 도심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의 축조된 성벽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확인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난달 소식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가 부산의 연제구라는 데라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통일신라 시대 되면은 한 1000년 전 정도 되지 않나요? 아, 1000년? 1000년에 1200년 정도 전에 그 시대의 성벽이 발견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아, 역시 우리나라가 진짜 역사가 오래된 국가고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어서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참 큰,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구독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여기가, 지금 이 그림 보이시나요? 부산의 연제구 배산성지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어디인지는 다 아시죠? 부산이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그쵸? 부산이 여기 있고. 부산에 보면 부산의 연제구에 배산이라는 데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산이 배산인 것 같아요. 산이 배산. 그쵸? 예. 여긴 어디야? 리조트인가? 배산인데 여기에 성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기가 강도 있고 바다가 가까워서, 그쵸?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여기가 또 저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기다 이렇게 성을 쌓아둔, 이렇게 줄로 성을 쌓아둔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면 뭐 학교들 같은 게 되게 많이 산 주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아파트도 있고. 그러네요. 어디서 발견되는지는 이제 보면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아, 이 도심 한가운데 통일신라 시대 때 축조된 성벽이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부산에 뭐 행정구역에 연제구를 한번 볼까요? 연제구라는 데가, 부산시 지역에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연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 때나 뭐 옛날에 선사 시대 때도 사람이 살았을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족들이 결국은 이렇게 딱 규합이 돼서 나중에 신라, 뭐 이렇게 신라로 편입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동네 지역에서는 근처에 그 쇠를 제련하는 야철터가 있다고 하니까 벌써 뭐 철기 시대에는 벌써 철 생산 중심지였다는 걸알수 있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삼환 및 삼국 시대의 연제 지역은 연산동의 배산의 고성지, 여기 고성터죠. 옛 성터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것 같아요. 거칠산국의 유적으로 보입니다. 거칠산. 그래서 삼국사기 권 34지리지에 의하면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국이었다. 그래서 경도강 때 동래군으로 거쳐서 지금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연산구와 그 연산동 지역과 동래 지역이 함께 거칠산국에 속했다는 거죠. 예. 영현이 둘이다라고 돼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의 동래 현조에 따르면 옛 장산국이다, 혹은 뭐 내산국이다라고 하고요. 신라가 점유하고는 거칠산군을 두었다. 그래서 경도강이 지금 동래로 고쳤다. 다음에 삼국지 위지통이전, 변진. 삼한시대 24개 국명 중에서 동로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동로라를, 여러분 이게 중국식으로, 여러분 삼국지 위지통이전 중국책이잖아요. 이거 중국식으로 읽어서 동네다, 이거 동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네 지역의 옛 명칭은 거칠산국, 장산국, 내산국 등으로 불려졌다. 그래서 연산동 고분군에는 소기류와 철제류 등이 다량 출토됐다 해서 여기가 신라 영역이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거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통일신라 축조 성벽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 연제구는 부산 박물관이 작년 말부터 진행한 배산성지 3차 발굴 조사. 그래서 통일신라 축조 습복을 보여주는 성벽 25m 구간이다.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나 보군요. 돌을 쌓았네요. 그렇죠? 돌을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시 기념물 제4호인 배산성지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배산 두 봉우리 사이 골짜기와 7부 능선을 두르는 포곡식 산성, 계곡을 포함하여 쌓은 양식이다. 배산 두 봉우리 사이, 잠시만 볼까요? 배산 여긴가? 혹시 배산이, 여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연제구와 박물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2차 발굴 조사에서 성벽 하부의 신라 석축 성벽 특징인 기단 보축, 성벽 붕괴를 막기 위해서 성벽 하단에 추가적인 석축을 쌓은 형태를 확인했다. 아, 이게 신라 석축 성벽의 특징이군요. 이것을 보고, 아, 이거 신라 시대 거구나라는 걸 알았군요. 성벽 서쪽으로 연장 발굴한 이번 조사에서는 외벽에서 통일신라 시대 축성법으로 알려진 층단식 성벽. 성벽석을 조금씩 안으로 둘러싸서 각 단이 층이지게, 와, 이렇게 좀 경사지게 이렇게 쪽으로 밀 뒤로 이렇게 좀 조금씩 물러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쵸? 조금씩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 있죠. 그쵸? 위로 갈수록. 그쵸? 경사지게. 그리고 이게 지금 외벽을 지지하는 그런 거 보죠? 성벽 붕괴를 막기 위해 성벽 하단에 추가적으로 쌓는 거 이거 그렇죠? 이게 신라 시대 성벽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야 재밌네요. 그다음에 또잘 다듬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돌을 줄지어 쌓는 방법으로 매우 정교하게 쌓았다. 그래서 성벽 바깥에 기단 보축을 덧대어 쌓은 구간도 발견됐다. 서쪽 성벽에서 치성은요, 성벽을 이렇게 돌출시켜서 성벽에 붙은 적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성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 그죠?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리장성도 보면 이렇게 딱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그죠? 공격 탁 하고, 그죠? 예, 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층단식 성벽 바깥, 기단 보축과 맞물린 치성의 형태는 국내에서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서 학계에서 큰 관심을 보인다. 독특한 방식이네요. 성벽의 잔존 높이는 최대 5m 정도고 원래는 7, 8m 정도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삼국시대에 쌓은 성벽이 붕괴한 뒤에 통일신라 시대에 층단식 쌓기로 성벽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벽이 허물어진 게 많은데 거기다가 지금 다시 쌓아가지고 수리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죠?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 배산성이 동네 고읍 성지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부산 중심의 산성으로서 오랫동안 기능하였다. 그러니까 뭐 적들의 침입을 막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제구에서 부산시 연제구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 성벽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뭐 조금 시간은 지났어요. 뭐한달 정도, 지금 1월 16일 날 기사인데, 그래도 아주 재미있고 가치 있는 소식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